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제 한국이 여름이 약간 끝나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밤에 날씨가 좀 선선해진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고질병이라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온도가 바뀔 때마다 비염이 한 번씩 세게 오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좀 잠기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데비스의 계정에 새로운 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드론 스트릿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곡인데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만 캄보디아 힙합이 이제 좀 다시 부글부글 끌어오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죠. 아무래도 더 래퍼 캄보디아가 곧 런칭이 되고 있고 캄보디아 힙합이 뭔가 그 뜨거웠던 몇 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 힙합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데비스도 역시 꾸준히 새로운 곡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사실 뭐 제가 지데비스에 대해서 호평도 호평이지만 혹평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지데비스의 음악은 항상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가지고 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드론 스트릿 버전 이 곡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지데비스의 뮤직비디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그의 또 패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게 되죠. 루이비통 베이스볼 저지도 있네. 밑에는 그 스캇 조던 6를 신었죠. 오, 이 곡은 보통 이제 본인이 항상 비트도 직접 만들고 하는 거 아는데 이 크레딧을 보면은 이제 외부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운드가 확실히 좀 달라진 느낌이고 예전과 달리 개선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희가 푸농팬인가요? 되게 비주얼라이저 영상이긴 한데 되게 이국적으로 보인다. 저는 지데비스가 차고 있는 시계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눈이 많이 가는데 좀 놀랐어요. 이번에 차고 있는 시계가 수억 원의 리차드 밀 시계로 보여지거든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데비스가 캄보디아 힙합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적인 그런 게 굉장히 큰가 봐요. 역시나 뭐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와의 릴레이션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약간 그런 가사죠. 이 곡은 들으면서도 은근히 조금 놀라는 게 지데비스의 곡 중에서 좀 스타일리시함이 강조된 곡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되게 세련됐어요. 비트가 생각보다 좋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왜 지데비스가 외부 프로듀서랑 작업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비트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외부 프로듀서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본인이 만든 곡 스타일 말고도 좀 더 좋은 멋있는 어떤 그림들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확실히 이번 곡은 되게 좋은 것 같아. 한국 식당인가? 방금 나온 거?
저희가 프놈펜이겠죠? 저 뒤에 있는 사원의 느낌으로 영상이 찍혀진 거라서 되게 특이하다. 근데 확실히 불교의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종교에도 이제 대표 종교 중 불교가 있는데 뭔가 그런 배경으로 이런 힙합 음악 비주얼라이저? 뭐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들었던 지데비스 곡 중에 비트 퀄리티도 그렇고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해서 놀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또 지데비스는 자신의 영상에서 그런 값비싼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착장을 했는지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힙합에서 또 유행하는 패션 중에 이 절지 패션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특히 또 베이스볼 저지 같은 것도 요즘에 다시 유행으로 도는 것 같아요. 루이비통 베이스볼 저지 입고 나온 것도 보고. 사실 지데비스도 새로운 곡들을 내놓는 어떤 그런 주기가 짧아요. 그만큼 되게 열심히 작업하고 허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허슬하는 래퍼들이 많아져야 씬이 또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외부 프로듀서랑 작업을 해서 그런지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곡이 마음에 들어요. 근자에 나왔던 지데비스 곡 중에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칠하게 좀 힘을 빼고 랩을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몽환적인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좀 흐느적함을 연출하는 그런 곡의 분위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래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